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장 피셜 시간인데요.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미중산업연구소 조용찬 소장 두 분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뭐 전체적인 우리 큰 시장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저희가 몇 번이나 언급을 드렸지만 우리 장이 시작할 때는 미국장의 영향을 받아서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동조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다가 이제 10시, 11시까지 때가 되고 오후가 되면 이제 중국장에 또 영향을 받습니다. 중국에서의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중국에서 뭐 언급이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출렁출렁 거리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야, 여기에다가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 이번 주에 중국에서 사실 양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양회에는 또 어떤 영향을 받을지 우리가 체크를 미리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양회, 중국 양회 쪽에서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할지 관전 포인트 좀 먼저 조용찬 소장님 짚어주시죠. 네, 뭐 중국은 지금 정치 최대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10일간 이 이슈가 국내 증시의 모든 그 이슈들을 빨아들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토요일 날 개막하는 전인대 같은 경우에는 중국 과 관련된 올해 정부 활동 보고가 있는데요. 여기에 리커창 총리가 직접 GDP 성장률이라든지 물가, 고용, 그리고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 뭐 국방비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GDP 성장률을 발표하지 않았는데요. 올해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GDP 성장률은 발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2035년까지 장기 목표뿐만 아니라 앞으로 14차 5개년 계획과 관련된 5년 동안의 경제 발전 계획도 발표가 되고요. 특히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전인대 마지막 날 홍콩과 관련된 선거법 제도가 바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홍콩의 민주화를 완전히 배제시키기 위해서 공산당에 충성하는 애국자에 의한 통치를 구현할 예정인데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선거법 제도가 통과가 된다면 미국이 정한 레드라인을 넘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홍콩에 대한 여러 가지 금융이라든지 또한 비자 발급과 관련된 제한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미중 간의 갈등이 전인대를 기점으로 해서 크게 고조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양회에서 과연 중국이 전체적인 경제 밑그림을 그리게 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좀 달릴 거라고 보세요? 네, 올해는 14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첫 해고요. 네. 특히 7월 1일 날은 공산당 100주년 행사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산당의 주주총회라고 할 수 있는 당대에서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상기 임기를 확정시킬 수 있는 만큼 아무래도 올해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안정성장 그리고 발전 중심의 그런 그 정책들이 발표가 되고요. 뭐 기술 강국뿐만 아니라 금융 위험을 방지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중에서도 아무래도 대기업과 관련된 반독점법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시 주석의 그 반대하는 상하이 방을 중심으로 한 장점인파의 그 공격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투기 규제에 강하게 나설 가능성이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현재 이혼을 통해서 1가구 2주택을 피해가는 이런 방법이 횡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의 개혁도 추진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 안들이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 올해는 한 8%대 중반의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냐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조용찬 소장님과 일단은 중국 양회에 어떤 경제 밑그림이 그려질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김민수 대표님과 좀 얘기 나눠볼 텐데 네. 이 중국의 양회가 어쨌든 개막이 되고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발표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이걸 어떻게 반응을 할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뭘지 좀 짚어주시죠. 네, 포인트는 열어 봐야 되고요. 네, 특히 네. 지금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에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네.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보여줬던 뉘앙스를 보게 되면 인민은행이 올해 들면서 약간 이제 유동성을 조절하겠다라는 입장을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어떤 시장 상황 봐서 유동성은 예정 작년 같이 그렇게 크게 직접적인 유입은 없을 것이다라는 뉘앙스는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산업별 여파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네. 어떤
지금 이런 상황 쪽에서 그래도 여전히 미국에 대한 압박들이 큰데 첨단 기술 산업 쪽을 계속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드라이브라든가 아니면 또 지금 지방 정부의 채권을 발행하는 것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작년에 이은 올해도 좀 더 미진했던 인프라 투자를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나 산업들에 대한 변화를 좀 더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큰 그림상은 지금 중국 자체가 유동성을 더 공급하거나 할 수 있는 흐름들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 속에서 그래도 그나마 산업적인 흐름들이 미칠 수 있는 여파들을 더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바라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열어봐야 알겠지만 이 산업적인 측면, 미국에 뭔가 대항하는 듯한 뉘앙스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좀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좀 짚어주셨고요. 미국 쪽의 이야기를 좀 질문 하나 더 드리면 네. 미국에서 국채금리 이야기 아까 저희가 좀 이야기 나눠보긴 했지만 네. 미국에서의 영향도 우리 시장이 계속 출렁거림을 만들고 있어요. 미국에서 금리에 대한 우려 이야기 나오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 주에 또 발언이 있고 그리고 네. 조금 있으면 또 FOMC에서 뭐 어제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할 수 있다. 뭐 네. 국채와 관련해서 사고팔고 하면서 조절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는 또 당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 당장은 네. 지금 시행하려고 하지는 않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단기물 팔고 장기물을 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장기물을 좀 고정시키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를 꿈꾼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연준이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는 지금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금리가 많이 올라서 시장에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한 것 같습니다. 네네. 일도 안 하는 것 같은 생각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정상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 만큼 아마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한 1.7 이상 뭐 2% 가까이 다가섰었을 때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아니면 또 다른 전략으로 쓸 수 있는 게 일드 캡이죠. 즉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해놓고 거기서 무한정으로 매입을 한다든가 하는 수단은 최후의 보루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어제 같은 경우 미국 국채 금리가 생각보다 좀 안정적으로 받았는데 또 주식시장은 못 가는 모습들이 나오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단지 여기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를 핑계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좀 조정에 대한 빌미를 마련했다는 관점 쪽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물론 연준이 지금 같이 가야 될 어떻게 입만 바라봐야 될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강한 액션을 나오기는 너무 이르게 저희가 생각하는 게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 그 부분만 바라보지 말자라고 생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파월 의장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저는 미국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에 관련된 부분도 좀 체크해보겠습니다. 아까 양회에서 홍콩 관련된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 이게 미국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였죠. 홍콩과 관련된 인권 민주화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그 미중 간의 갈등 관계는 홍콩 선거법을 두고서 아주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홍콩과 관련된 비자 발급이라든지 금융 특혜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거둬들일 가능성이 크고요. 미중 관계가 더 악화된다면 홍콩에 거주하는 8만 5천 명 미국인에 대한 철수령까지도 현재 미국 정부가 고려를 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대한 뭐 단체나 개인들의 입국을 제한한다든지 또 미국 정보기관의 인사들을 추방시키는 정책, 또한 미국 군함들의 홍콩 입항을 거부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제 앞으로 미중 간의 갈등은 좀 점점 고조화되고 7개 전선에서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2, 3년 정도는 미중이 크게 치고받는 이런 갈등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시장은 때 아닌 그 악재에 봉착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우리 시장이 최근에 껴 있습니다. 늘 미국과 중국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최근에 지난주부터 2월부터 이 최근까지 더 심하게 그 격변을 좀 느낄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미국과 중국에서의 각각의 지금 이슈들을 체크해 볼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아무래도 이것을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가 계속 나오면서 변동성은 좀 심해지고 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해드리는 것으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미중산업연구소 조용찬 소장 두 분과 함께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미국 중국 시장에 영향을 받는 우리 시장의 현황을 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